자, 오늘 차량은 SM3 16년식이라 그랬죠? 네. 키로수는 이제 9만? 9만이라 그랬네? 아예 3만. 아, 3만. 주행량이 좀 많지 않은 차량입니다. 근데, 저속 구간에 좀 답답한 거 하고, 차량이 좀 힘이 딸리는 느낌이 있다 하셔가지고, 탄 흡기 D타입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탄 배기 하나 들어가고, 고스트팩 6장,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1병 첨가하고, 세팅값은 굳이 말씀드리면 직진입니다. 여기 70km나 있고요.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세팅값을 굳이 말씀드리면 요건 한 70에서 한 75% 세팅값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데서 좀 밑으로, 그래서 좀 답답한 것만 해결하려고 좀 저렴하게 진행했습니다. 좀 어떠세요, 나가는 게? 훨씬 부드럽죠. 네. 이제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지금 엑셀 반응이 빨라져요. 밟는 대로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장착해보고 타보면 알아요. 저 위에 올라가서 다음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 밟다가 여기서 잡네. 어디서 잡아요? 아니 여기. 아니 이거 카메라 없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자, 저기 빨간 불이니까 지금 엑셀 떼 보세요. 82에서 엑셀 뗐어요. 자, 속도 주는 거 보세요. 천천히 줍니다. 이제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 앞차 가까워지니까. 네. 미는 힘이 틀려져요. 네. 이해되셨죠? 엑셀 떼었을 때 쫙 밀고 나가잖아요, 차가. 여기서 유턴입니다. 예, 유턴하시면 돼요. 유턴하시면 차 없으니까. 차 보고요. 없으니까 한번 쭉 밟아보세요. 가속바를 한번 느껴보세요. 가속바를. 지금 사람 차가 튀어나가려고 그러잖아요. 평소 엑셀감으로 해도 차가 튀어나갑니다. 쭉 밟으면서 1차선 들어가보세요. 1차선으로요. 저는 장착 전에 안 타봤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차 잘 나가는데요? 네. 그죠? 직진해야 돼. 예, 네, 계속 직진입니다. 여기 직진 차선 맞아요? 아닌데. 아니, 맞아요, 네. 맞아요. 저 여기서, 이거 촬영만, 여기가 유턴이고, 수도수. 네. 차가 막 잘 나가니까 급브레이크 밟게 되니까요, 사장님. 평소에 운전하던 식으로 하지 마시고, 차간거리 가까워지거나 멀리 신호가 빨간 걸로 바뀌면 미리 엑셀 띄고 항속주행으로만 가세요. 지금 급브레이크 밟으면 했잖아요, 그죠? 차가 튀어나간다고요. 분명히 항속주행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까지도 좋아집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네. 아, 냉정하게 사장님 운전하실 때 차가 되게 가벼워졌는데? 힘도 쓰는 것도 틀리고? 어때요, 사장님 느끼시게? 아, 이제. 네. 반응이 빠르네. 반응이 빠르죠? 네. 네. 그리고 속도가 지금 엑셀 지금 떼어보세요. 속도가 빨리 안 준다니까 계속 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엑셀을 떼었는데도 저 차간거리가 멀어지지가 않잖아요. 이제 조금 멀어지면 또 엑셀 살짝 밟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전하라고요. 엑셀을 자주 뛰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엑셀을 뛰게 되면 연료 소모량 없이 차가 간다라는 얘기예요. 엔진 구동하는 데만 연료가 소모되는 거지 엑셀을 밟아서 연료를 뿜질 않잖아요. 그걸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차가 잘 나가니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에 같았으면 엑셀 띄면 속도가 빨리 훅 준다고요. 우리 거 장착 전에는. 예. 그쵸? 아니 진짜로 제가 그냥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좋아졌잖아요 지금. 맞죠? 네. 틀리다니까요 달면. 자, 이제 속도 줄면 한번 지그시 밟으면 차가 또 쭉 나갑니다. 전에보다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밀고 나가는 게 틀려요. 아니 제 그게 예. 그냥 변속이 네네. 빨리 부드럽게 돼요. 그죠? 사장님 네. 답답했던 거 해결되죠? 근데 이게 타면서 더 좋아집니다. 한번 타시다가 더 좋아지는 거 있으면 전화 주셔서 꼭 아, 타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고 전화 좀 주세요. 해줄 수 있죠? 네. 반응 속도가 빨리 가네요. 그죠? 게임이 안 돼요. 여기서 유턴할 겁니다. 네.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게 타사 제품 그것도 효과는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 그게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장님 차에 제가 봤을 땐 약간 부하가 걸렸던 것 같고요. 그거 이제 탈거하고 우리 것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우리 거에서 유속 증강기하고 고스트 시리즈 냉각수하고
그리고 팩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많이 장착하신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장착하신 사람들보다 많이 저렴하게 했는데도 차 상태가 이렇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사장님 이제 믿음이 가시면 나중에 추가로 할 것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대로 만족스러우면 이대로 타시고요. 또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또 전화 주시면 돼요. 많이 좋아졌죠? 네. 만족하십니까 사장님? 예, 예. 고맙습니다.